자, 이번에는 끊을기의 마지막입니다. 자, 8번. 자, 투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면 그 앞에서 끊어라. 자, 그래서 투 부정사는 엄청나게 영어에서 중요하고 많이 쓰여. 근데 그 중에서 해석을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그 앞에서 끊어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걸 또 알고 가자. 어떤 애들이 질문이 와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해 주는 건데, 선생님, 투 뒤에 동사가 오기도 하고 투 뒤에 명사가 오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자, 투 뒤에 동사가 오면 얘들아, 이걸 말하래? 투 부정사라고 해. 그래서 어떠냐 하면 투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이세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 가지 중에 다 하니까 어때? 이거는 품사가 뭐니? 투 플러스 동사의 예의 품사는 뭐라고 할수 있다고? 못 정해. 그래서 부정사. 부정. 정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투 뒤에 명사가 오면 명사가 왔다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투는 뭐야? 전치사지. 앞에서 했잖아.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쓴다. 바꿔서 얘기하면 명사 앞에 오는 건 반드시 전치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전명구라고 하고, 전명구는 어때?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하지만 전명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형용사 역할. 그 다음에 또 여기 빠졌는데 형용사랑 뭐야? 부사 역할 두 개만 한다 이 말이야. 명사 역할은 못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go 동사 오늘 아이고 여러 번 했지. I go 나는 갑니다. 그럼 어때? go는 자동사니까 자동사. 뒤에는 어때? 본드가 오고 목적어 오라 그랬지. 그럼 목적어 명사지 지금. 명사 앞에 투가 왔으니까 어떤 경우니? 초록색이니 파란색이니? 파란색이지. 전치사 명사 전명구. 전명구 그렇지? 학교로 go 간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지. 학교로 간다.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라 그래. 그래서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는 전 명구. 그런데 지금 어때? 자, 지금 여기도 봐. I took 나는 땄다. 뭐를 사과를 어떤 사과? 꼭대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꼭대기에 있는 사과. 그러니까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전 명구. 그래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렇지? 학교로 간다. 동사를 꾸며주는 전명구. 명사를 꾸며주는 전명구.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역할.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 역할. 그래서 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 봐봐.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이면 앞에서 끊어주라 그랬지. 위해서이면 앞에서 끊어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때? 나는 갸럽 일어납니다. 5시 30분에 매일 아침. 왜?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뭐를? 신문을. 어디로? 그녀의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서. 위에서. 그지?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위에서. 배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전체 밑줄 키친 게 위에서 어때? 일어나야지. 그렇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또 어때? 그는 came. 왔습니다. 어디에? to. 전치사 플러스 a big city. 그러니까 어때? 명구지. 전치사 명사. 큰 도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ame은 자동사. 뒤에 큰 도시에 왔다라는 목적어 올려면 본드가 와야 된다 그랬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큰 도시에 왔습니다. 마귀에서 to look for work. 일자리를 찾 위에서 이러면 어때? 위에서라고 하면 그 앞에서 to 플러스 동사. 이거는 to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to 플러스 동사, to 부정사. 이게 위에서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앞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 앞에서. 앞에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앞에서 끊어라. 몸하기 위해서 앞에서 끊어라. 배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앞에서 끊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기 한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하기 위해서일 때는 그 앞에서 끊어라. 자, 여기까지가 8번입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끊는 방법이 세세하게 있는데 이거는 그것까지는 다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거 그것만 어때? 쭉 선생님이 핵심적인 거 8가지만 했고 독해하다가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어때? 의미에 초점을 둬서 잘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때? 그만큼 늘겠지. 쉬운 거. 그거는 간단한 진리야. 그렇지? 자전거 잘 타려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 음식을 잘 하려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되고. 그렇지? 게임을 잘 하려면 게임을 많이 해봐야 되지.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를 많이 해야 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품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말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 그래서 원래 어떻게 보면 이걸 먼저 해야 될지도 몰라. 자, 근데 영어의 품사는 8개야. 그 8개가 뭔지를 일단 아는데, 그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대명동. 우리 학교가 있는데 연수동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긴 대명동. 여러분들의 언니랑 결혼한 남자는 형부. 대명동에 사는 형부가 비 오는 날 전기줄을 잡았어. 비 오는데 전기줄 잡으면 어떻게 돼? 감전이 되겠지. 그래서 감전을 대해서 접속사 전기줄에 접속 붙어가지고 사 돌아가셨다. 좀 슬픈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어때? 대명동 형부 감전 접속사 이렇게 하면 8개 품사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어때? 뒤에다가 말씀 사자를 붙이면 대사 이런 거 없잖아. 대명사. 그래서 대명사, 명사, 형, 동사, 대명동, 형부, 형용사, 부사, 감전, 접속사. 자, 요 8개다. 그래서 명사는 어떤 거고, 대명사는 어떤 거고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걸 한번 보시고,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팔품사를 꼭 어느 정도는 뭔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끊어읽기를 다 설명을 끝냈고요. 이 끊어읽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말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섯 번, 열번 보시고 또 문장들 교과서 같은 거 있지. 그걸 옆에 펴놓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준 프린트물도 펴놓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 해보고 또안 되면 영상 돌려서 보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잘할 수 있고 그러면 해석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또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이걸로 즉독 즉회 끊어읽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